오늘 데일리한 2024년 5월 8일 기사인데요. 이 유전자를 보유한 당신 알츠하이머 걸릴 운명입니다. 라는 기사입니다. 참 충격적이죠.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은. 생명과학 의학 분야에 저명한 학술지인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된 알츠하이머 관련 논문으로 학계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알츠하이머에 대부분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7일 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산파오 병원의 기억연구소 소장 후안 포르테아 박사가 이끈 연구팀 APOE4 유전자 동형 접합형 유전자 보유자들은 사실상 알츠하이머에 걸릴 운명이라는 주장이 담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APOE 유전자는 체내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그 변이형 중 하나가 APOEA 유전자인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POE4 유전자 동형 접합형을 가진 사람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크다는 점을 알려져 있지만 반드시 걸린다는 주장은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거 있으면 전부 걸린다는 거죠. 연구진은 국립 알츠하이머 협력센터가 기증한 3,297명의 뇌와 3개국 최소 1만 명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거의 모두 APOE4 유전자 동형 접합형 보유자에게 55세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병적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65세까지 범위를 넓히면 APOE4 동형 접합 파형 보유자 95% 이상이 척수액에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정상 범주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여서 발생한다고 알려진 알츠하이머의 주요 초기 증상입니다. 연구팀은 APOE4 알츠하이머병 발병을 가장 위험한 유전적 요소로 간주된다며 인구의 2 내지 3%가 APOE4 사본을 두개 갖고 있기 때문에 APOE4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중에는 15 내지 20%로 추정되는 이들이 APOE4 유전자 동형 접합형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2019년도 조선대 치매 국책 연구단에 따르면 치매를 유발하는 APOE의 유전 변이는 동아시아인에게 더 높은 빈도로 존재한다. 아시아, 동아시아, 우리 쪽이죠. 연구단은 치매를 유발한다고 알려진 APOE4 유전자 동형 접합형이 한국인에게는 세계 평균에 비해 3배 이상 발병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3배 이상 높다는 거예요.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한국인의 약 20%가 이 유전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걱정이네요. 다소 급진적 주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UCL 유전학 연구소의 데이비드 커티스 교수는 성명을 통해 APOE4 유전자가 동형 접합형인 경우 알츠하이머가 유전적으로 발현된다는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찾아보지 못했다며 APOE4가 동형 접합형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알츠하이머 환자 기저질환 발병 과정은 대부분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자는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신경과 전문의 마이클 그레시우스 박사도 알츠하이머 증상이 없다면 자신이 APOE 변이 유전자를 가졌는지 확인하지 말아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는 슬픔만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더군다나 동아시아 쪽에 위치한 우리 한국이 또 다른 지역보다도 3배나 더
이런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니까 걱정스럽네요.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유전자로 자손에게 내려오는 질병은 성경 속에서 모든 질병의 죄가 보이고 또 질병의 죄로 인하여서 그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가는 것이 유전병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조상 저주고 현대 의학으로 따지자면은 유전병에 속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가 어떤 질병에 걸려 너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너의 자손 4대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자손 대대로 그 저주가 내려갈 것이다. 그러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치료를 경험 그래서 수많은 기독군들이 기도에 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한테 이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 기독군들은 대부분의 이렇게 그 기도를 해준 사람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이게 왔는지 조상 저주인지 다 드러나요. 근데 기도가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바로 유전병인 현대적 명칭으로 유전병이죠.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걸로는 조상 저주죠. 하늘의 저주를 받은 거죠. 치매에 대해서 한국인 20%가 이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어서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조상죄야 어쨌든 자기 대 이르러서 라도 죄를 짓지 말고 바르게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참 그 질병이 대부분 인간의 성경적으로 보면은 모든 죄들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지어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죄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자기 때에서 자기 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식 대대로 손주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경우도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증조 할아버지 죄가 그 손자에 내려온 것을 목격했고 또 그 가족들이 생존해 있는 가족들이 그걸 다 인정했어요. 그 자손 대대 내려오는 것을 기도하다 보면 그 제가 얼굴도 모르는 증손주한테서 그 질병이 나와서 이건 조상 저주인데 조상 중에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이 자기가 지은 죄가 자기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내려간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왜 바르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지금 내가 오늘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했을 때는 그 자손이 복을 받고 자기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악한 짓에 가담하고 악한 일을 했을 때는 그 죄로 인해서 자손 대대로 이렇게 유전병으로 자손 대대로 저주가 내려가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전병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 성경적인 풀이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데일리한 2024년도 5월 8일 기사 이 유전자를 보유한 당신 알츠하이머 걸릴 운명입니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했습니다.